자, 두 번째 이슈는 이 기상이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브라질에서는 25년 만에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식량 인플레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보면서 수혜주를 찾아야 할지 김성규 소장에게 해결책 해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상기후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식량난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뭐 설명을 드렸지만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겠죠. 오늘 또 오실 때 굉장히 더우셨죠? 네. 36도까지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이게 또 장기화되니까 네. 저희도 좀 지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자, 네. 이런 상황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이상기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이슈를 우리가 좀 포인트를 짚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일단 북미 같은 경우 지금 미 서부하고 캐나다 쪽 지금 이쪽은 여름에 밀을 하고 대두 농사를 굉장히 크게 짓는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폭우가 와가지고 이 식량에 대해서 굉장히 대흉작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런 일회적인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가지고 저수지도 지금 다 말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굉장히 그 비상사태라고 보고 있죠. 국가적으로도.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여기는 지금 남반구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거든요. 겨울이죠. 겨울인데 여기는 지금 가뭄도 왔지만 이번에는 한파가 와 가지고 커피 나무들이 지금 다 얼어서 동사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큰 게 지금 묘목들이 다 동사를 해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거가 앞으로 한 100만에서 200만 부시엘 정도가 지금 더 아마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정도의 피해가 대략 한 2년 정도가는 복구하기 힘든 정도의 피해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커피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도 약간의 그 홍수가 오고 지금 태풍이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쵸. 당분간 이쪽에도 그 생산이 특히 이제 벼농사에서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봤을 때 CME라든가 이런 그 즉 시카고 거부 거래소라든가 이쪽에서 농축산물 가격들이 특히 올라가고 있고 특히 사료작물들이 이제 특히 흉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육류 특히 소라든가 마른 돼지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기다가 지금 또 그 친환경 에너지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그 휘발유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고 유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육상운임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커들도 즉 트럭 기사들이라 부르는데 이 트럭 기사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 이제 인원도 줄어들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육상 운임도 지금 올라가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물류 자체가 올라가니까 결국 이제 식품주라든가 이런 그 커피가 특히 이런 중요한 섹터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식량 가격, 코로나와 또 겹쳐지면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운주와도 뭐 연결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렇게 식량난 뭔가 기상기후 때문에 식품 농수산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쌀 같은 경우 27% 이상 올라가지고 지금 여기에 수혜를 본 게 뭐 국순당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막걸리 같은 주류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번에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이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앞으로 식품 관련주들 그냥 농심이라든가 해태제과 혹은 뭐 다른 그 롯데푸드라든가 CJ제일제당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식품 관련주들이 분명히 떠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이번에 커피 같은 경우는 네. 작황이 크게 지금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그 커피 관련주들이 또 많이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한국 맥널티라든가 아니면은 그 남양이나 메일리옥 같은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그 여러 가지
커피 음료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유업 회사들이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유업 관련주들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크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식품주는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이것들을 이제 뭐 당장보다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식료 업종 여기에서도 커피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자. 브라질에서 지금 이상 한파 때문에 커피 나무들이 다 죽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회복되려면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 지금 이번에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 전 세계 원두의 70% 정도를 책임을 그렇죠. 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생겼으면은 결국은 이게 복구되는 게 이만큼 2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커피 애호가들은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지 않을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커피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업체들 뭐 최근 오늘이었나요? 이마트에서 스타벅스의 지분도 더 네. 확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마트도 아까 언급을 좀 해주셨으니까 커피 관련주 음식료 업종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 기후에 따른 식량 생산 문제와 관련된 이슈까지 자연스럽게 수혜주 함께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처음으로 함께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친절하게 유튜브에서도 댓글이 인상이 너무 선하시고 참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이슈, 또 좋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